네,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는 시장 돋보기 시간 지금부터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상통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예, 소장님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죠. 소장님.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이렇게 뵈니까 또 새롭네요. 아, 지난주도 또뭐 대체 휴일이라서 못 뵙고 이번 주는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라도 뵈서 다행입니다, 네. 전. 예. 자, 그래서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테니까 바로 우리 소장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간 지금 지난주도 쉬었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실까 궁금한데, 일단은 오늘 아침에 나온 얘기에 가장 미국 쪽에서 얘기가 나온 것은 치료제와 백신과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좀 트위터라던가 좀 시장의 반응인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좀 미국 증시를 좀 챙겨 보면 어떨까요? 아, 그래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뭐 이제 선거를 앞두고 특히 이제 전당대회 네. 공화당 전당대회 하루 앞두고 네. 묘한 시점에 또 하나의 퍼포먼스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은 네. 지금 저게 트럼프 대통령이 리트위스트를 하고 있는 백악관 공식 트윗이에요. 지금 보면은 그 스티브 한 FDA 국장이 지금 뭐라 뭐라 설명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옆에 이제 있죠. 내용인즉슨 그겁니다. 이 플래스마, 이게 이제 혈장이란 네네. 단어죠. 네. 결국 환자의 코로나19로부터 이제 회복된 사람의 혈장에서, 혈장도 이번에 또 새로 공부했습니다. 혈액을 갖다가 막 원심으로 확 이렇게 분리하면은, 적혈구, 백혈구 이런 거 빼고 이렇게 약간 누른색을 띠는 그런 게 이제 혈장인가 봐요. 그 안에 네. 항체가 있고 그런 네. 식인데, 요점은 어쨌거나 안전하고 safe and 뭐 promising efficacy라고 하니까 효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건 말이죠. 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지난 22일만 하더라도 말이에요. 네. 22일만 하더라도 22일이면 어떻게 됩니까? 토요일 아닙니까? 네. 예, 토요일 날. 지금 저 제일 위에 딥스테이트 줄을 껐습니다만, 미국의 대통령이 딥스테이트란 용어를 갖다가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저거 주로 우리가 많이 쓰기는 합니다만, 주로 음모론자들이 쓰는 용어거든요. 아시잖아요. 예. 어쨌거나 딥스테이트가 됐건 누가 됐건 간에 FDA가 어쨌거나 제약회사들로 하여금 이렇게 백신 만들고 하는 거, 그리고 치료제 만들고 하는 거 갖다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게 요점입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그들은 그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한 답이 11월 3일, 11월 3일이 언제겠어요? 선거일까지 아닙니까? 그때까지 딜레이 시키려고, 딜레이 시키기를 희망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스피드가 중요하고, 목숨 구하는 게, 사람 생명 구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네. 나왔는데, 이제, 다들 그래요. 미국의 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싫어하는 좌파 언론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주류 언론들은 다들 이번에 좀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FDA도 이렇게 뭔가 좀 대통령이라고 하는 저 권력자의 막 손목 비틀기에 끌려 나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네. 다음 한번 보시면은. 그날 이제 FDA 얘기를 하는 그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고자 하는 말이 많은 의사들과 또 연구 자료는 이 아래쪽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하는데, 아래쪽이 결국 뭐냐 하면은 FDA는 결국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을 갖다가 이렇게 승인하게 됐던 거, 그걸 갖다 코비드19의 치료제로 승인했던 거에 대해서 이거 갖다 취소했다 하는 그런 얘기죠. 취소했는데, 자, 이 부분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이게 지금 이제 워낙에 정보의 홍수 가운데에 우리 그 정보를 갖다가 뭐 공영방송의 뉴스가 됐건 SNS상에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됐건 간에 이 정보를 접하는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면 또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만큼 현재로서는 이만한 치료제도 없다는
무슨 뭐 의사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 맞다나 없지도 않습니다. 유튜브 상에 보면은 그런 상황이고 또 그렇게들 얘기하죠.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은 너무 싸다. 이게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로 알려졌는데 네네. 너무 싸서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 돈이 안 된다. 뭐 그래서 자꾸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얘기는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음모론적 시각이기도 합니다. 딥 스테이트먼트네. 근데 재밌는 거는 말이죠. 미국의 문화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보여드린 이 트윗에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어요? 네네. 웬 여성분인지 몰라도 이렇게 올렸는데 많은 의사들이 아까 거기 이제 동의하셨는데 했지만 아니 그렇지 않아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상 이 심장 쪽에 문제를 생기게 한 거 아니냐 취약한 그 환자들한테 그러면서 세 번째 조항 Why do you want to kill us? 왜 우리를 죽이려고 죽이기를 원하지? 그 다음 문장 당신은 You are a dangerous F-mania 네. And I can't wait until you your 좀 세게 ass, 얘기했죠 yeah. Your ass is out of the White House Your ass까지 나옵니다 네. 당신이 백악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못하겠어 뭐 이런 식인데 저렇게 달고도 별 탈 없는 게 미국이네요 어쨌거나 지금 여기에 미국 증시의 주가집 선물이 아시아장 열리면서 이렇게 강보합으로 시작을 합니다만 이 재료에 그렇게 폭발적으로 뭐 반응한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꽤나 지금 백신이나 치료제에 굉장히 이렇게 집착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가끔씩은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그냥 뭐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지미 카터 그리고 아버지 부시 두 사람이 재임에 실패했는 그런 대통령인데 역대 대통령 가운데 뭐 좀 어때 그냥 물러나면 물러나는 거지 생각을 해보니 왜 저렇게 그거 할까 물러나면은 아주 안 좋은 일이 본인에게 아니면 본인 주변 뭐 사위나 딸이나 할 것 없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한번 의심해 볼 만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보입니다.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백신관련해서 네. 이걸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네. 저희가 보기에도 그런 상황이 좀 당분간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네. 이제 미국 지수는 증시는 어떤 상황인가요? 지수는 뭐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흔히 말하는 장 빠질 때. 예. 뭐 한 며칠 빠지고 몇 주 빠지고도 계속 빠질 때 나와가지고 뭐 분석가들 하는 말이 저 같은 사람 뭐 백약이 무효입니다 이런 얘기 하듯이 이제는 그 반대의 경우죠. 네. 백약이 아니고 그 어떤 백 가지 악재도 네. 안 통합니다. 예. 예. 나스닥 보세요. 예. 금년 3월 저점 대비 70% 넘게 올랐습니다. 예. 18일 날 트럼프 대통령 또 어김없이 하나 올리죠. 뉴 레코드 포 나스닥. 나스닥이 또 사상 최고치 올렸다. 계속 쳐다보는 분이죠. S&P 500 갭 채웠습니다. 2월 21일, 24일 사이에 그 팬데믹 갭 채우고 사상 최고치도 경신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가려면은 올라갈 여력이 있죠. 어떻게 우상향하고 있는 저 추세선. 지난 3월 23일 이후에 추세선을 물고 내려왔지만 저기가 저항선 역할은 하겠지만 위로 여유가 있네요. 3월 저점이 55% 올랐습니다만 더 가자 해도 할 말 없습니다. 다우가 제일 부족하죠. 무겁죠. 네, 네. 무겁죠. 금년 들어서는 유일하게 또 마이너스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은 다우존스 지수 지난 금요일날 그나마 올려준 게 쭉 보세요. 종목들의 면면이 들었습니다. 무슨 뭐 코카콜라 같은 게 있고 월마트가 있고 그 다음 슬라이드도 보시면은 뭐 한때 시총 1위를 자랑했던 엑슨모빌, 무슨 뭐 맥도날드, 나이키, IBM, 보잉 이런 것들이 있으니 빨간색의 상승 종목보다 파란색의 하락 종목이 더 많았던 다우죠. 그러나 이제 애플이 많이 올랐고 애플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이 상황이 뭐냐면 그 다음 슬라이드 CNBC 지금 올라와 있는 기사인데요. 네, 네, 네. S&P 500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60%는 아직도 금년 들어서 마이너스라는 얘기입니다. 네. 도표 보이죠? 왼쪽에 네. 약간 옅은 부분은 금년 들어서 아직도 마이너스. 네. 오른쪽에는 한 38%는 플러스.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테슬라일까요? 뭐 대충. 그럴 것 같아. 사실 미국 증시도 지수가 올랐다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테슬라가 올랐다, 애플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올랐던 거죠. 예. 예. 애플도 보세요. 예. 애플도 좌우지간 지금 7월 30일 날 지금 오른쪽에 약간 음영 처리된 부분이 7월 30일 날 장 끝나고 나서 그날 384불이었는데 주식 분할 1대 4로 발표했죠. 네. 예. 자, 지금 뭐 분분합니다. 28일까지는 사면 된다. 그러면 이거 주식 분할 받는다. 이런 식인데 그때 이후로 16거래일 만에 30% 올랐습니다. 저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 이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거 쪼개면은 한 4분의 1. 지금 이거 거의 500불을 갖다가 목전에 두고 있는데 497불로 뭐 끝났습니다만 500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570불, 600불 소리가 막 나옵니다. 그다음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제 애플의 월간 차트예요. 지금부터 보는 차트들은 굉장히 우리가 뭐랄까요? 초현실주의적 차트들입니다. 저세상 주식 차트. 네. 그다음 한번 보시면은 뭐 왼쪽은 중앙일보 저기 그래픽입니다만 1조 달러 오는데 42년 걸렸다가 2조 달러 오는데 2년 걸렸다는 그 얘기. 지금 저 애플의 시가총액은 뭐 우리나라 다 합해봐야 안 된다 했고 네. 이탈리아의 GDP 규모입니다. 어, 그렇기네 애플을 갖다 한 국가로 치면은 GDP 규모 세계 9위예요. 어, 오른쪽에 보즈니악하고 초창기 그 실리콘밸리 무슨 뭐 창고 같은 데서 시작했던 스티브 잡스의 젊을 때 모습. 아래쪽에는 지금 팀쿡하고 그런 네. 얘기인데 자, 그다음 노리는 데가 아마존이죠. 2조 달러를 노리는 데가 아마존입니다. 월간 차트 저렇게 갑니다. 지금 이제 저세상 주식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자, 일간으로 보시면은 아마존도 7월 13일 그 기술주들 한번 세게 두드려 맞았던 이 전고점을 이번 주 여느냐가 관건입니다. 열면 또 가는 거예요. 이유 불문.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보시죠. 빌 게이츠는 요새 뭐 백신 갖고 이런저런 말이 흉흉합니다만 네. 좋은 얘기도 있고 조금 음침한 얘기도 들리고 합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도 저렇게 훨훨 날아갑니다. 일간 차트 보니까 7월 13일에 그 고비를 아직까지는 네. 해결 못했는데 네.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넘어간다면 넘어가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우리의 테슬라. 우리의 테슬라인가요? 예. 우리 네. 국내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지금 돈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산 분들은 이제 이제 한 주가 다섯 주로 나누지는 그 효과를 이제 누리게 됩니다. 주주 명부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 주식 분할이라는 재료 이후에 이렇게 훨훨 날아가고 있는 애플과 테슬라 물론 실적 뭐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만 어쨌거나 그거 한 상황이죠. 테슬라 주가 월간 차트 한번 보시죠. 초현실주의의 극치입니다. 그러네요. 그죠? 예, 뭐 이런 상황 하에서 지금 이른바 미국 주식을 가지고 뭐 아니면 세계 증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뭐 실적 저기 실적과 향후 어떤 뭐 재무 상태를 갖다가 예견해서 뭐 이런 얘기가 다 부질없는 짓이죠. 멈춰야 멈추는 겁니다. 멈춰야 멈추는 것이다. 그리고 왜 저런 애들만 예. 가고 아까 S&P 500에서 40% 가까이 60% 정도는 아직도 마이너스인가? 미국에도 주린이들이 많잖아요. 네. 한국에도 주린이가 있고 그런 주린이들이 살 때 어떤 종목 사겠습니까? 뭐 그 많고 알겠지. 많은 종목 가운데 네. 공부해서 살까요? 그냥 누구에게나 알려져 있는 종목. 누구한테나 말해도 어 끄덕끄덕 할 만한 종목. 그리고 지금 봐서 잘 가고 있는 종목. 뭐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만 가느냐? 아니, 테슬라만 가느냐가 아니고 테슬라만 전기차 만드느냐.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우리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도전하는 모습들이죠. 예. 현대차, 쌍용차, 무슨 뭐 르노 할 것 없이 르노는 유럽에서 제일 잘 팔리는 차 이제 도입해서 판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볼 것 같으면은 저런 거 우리만 있느냐? 나중에는 일단 중국도 따라 붙으면은 가성비로 승부하는 중국. 우리도 옛날에는 다 가성비로 승부했었죠.
조금 부족한 품질, 그러나 가격 대비 나쁘지 않네 하는 걸로 해서 다 성장한 우리 반도체 산업이요, 자동차 산업이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분위기는 뭐다? 다 필요 없고 테슬라. 테슬라다. 예. 예, 뭐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시장 흐름입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 우리 그러니까 미국이나 현재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우리는 그 내부적인 이제 코로나 확진자의 재확산으로 조금 더 무거운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소장님, 근데 네. 그 부분에 대한 흐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좀 어떤 흐름들을 볼 때 환율의 흐름을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데 네. 글쎄요, 답이 안 나오네요. 이쪽으로 봤을 때는요. 그렇죠. 예. 이걸 다 어떻게 좀 정리를 해주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아, 그러니 자, 뭐 우선 그거 같아요. 우리 코스피가 한 뭡니까? 한 열흘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세계 증시를 아웃퍼폼했죠. 네. 겁나게 우리만 많이 올랐죠. 그랬다가 이제 코로나 재확산 과정에서 한국이 조금 이렇게 두드러지게 재확산이 최근에 또 이슈가 되다 보니까 좀 밀렸지만 코스피 일간 차트, 지금 요거는 주말까지의 차트입니다. 주말까지의 차트인데 이렇게 일단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21선이 딱 받치고 있죠. 21선이 받치고 있는데 5월선이 머리를 맞대니까 최근 같은 추세에서 이것이 당장 깨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짜 외국인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 바보였어. 나도 저 키움 정권에 매주 나가는 이진우처럼 바보였어. 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막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네. 뭐 그런 도움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개인들은 이 와중에 차익 실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월간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 지난 주말까지 좌우지간 3월 달에 저 패닉 장세에서 긴 아래 꼬리가 살아는 강한 신호였다면은, 그리고 극단적인 과매도 국면에서, 지금은 이제 약간 과매수 국면에서 윗꼬리가 달리고 있죠. 네.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이번 주간에, 이 마지막 주간에 저 윗꼬리를 갖다가 최대한 줄인다면은 9월도 계속해서 희망이 있는 거고, 저것이 결국은 윗꼬리가 저렇게 긴 상태로 뭐 몸통이 작거나 잘못하면 음봉으로 간다든지 하면은 9월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이렇게 코스닥에서 뭐 저는 피보나치를 한번 끄어봤는데요. 여기서 최소한의 조정 목표치 23.6, 뭔가 선이 두 번이나 막혔던 레벨이죠. 그러다고 38.2%는 보니까 지난 6월 초에 한번 쿵 하면서 짱땜봉 나올 때, 아하, 저렇게 뭔가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레벨이 뭔가 사연 있는 레벨에 걸렸다면은 이번 고점은 제대로 고점인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짧은 조정으로 끝나고 가느냐, 아니면은 조정이 좀 깊어지느냐의 그 상황입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짧은 조정 그리고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이죠. 코스닥도 월간 차트상에 지금 지난 주말에 마이너스 저 밑꼬리 달리는 음봉이 오늘도 급하게 오르면서 거의 십자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죠. 그런 국면이고, 말씀 난 김에 달러까지 말씀드리자면은, 네. 달러는 우선 저기 CNBC 기사 요약하자면은 더 떨어질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달러의 운명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마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네. 네, 그 얘기고,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뭐 한 지난주까지의 흐름이긴 합니다만 CFTC에서 발표하는 투기적 달러 매도 세력이 역대급이었어요. 시장에서는 네. 전부 달러 숏이었는데 네, 네, 이 달러 숏이 한계를 보인다는 것이 그 다음 달러 인덱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쇼카버링이 좀 보이죠. 네. 더 미루도 92미터로 안 가고, 인덱스 기준으로 아무리 사고 해도 유로 달러가 1유로당 1.2달러를 못 올라가니까 다 왔나 보다 싶어서 터는 거죠. 그리고 뭐 이머징 통화들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터키 리라, 브라질 헤알도 보셨고, 우리 환율도 1180원대에서는 안 밀리더니 살짝 돌아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나왔던 뉴스도 재밌네요. 우리 7월 말 거주자 외화예금 874억 달러, 전월 대비 28억 7천만 달러는 늘었습니다. 뭐 해외 투자하겠다고 했는 그런 달러도 많고, 기업들도 내고 조금 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환율이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팔겠다는 세력보다는 국내에서도 그냥 달러는 보유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은가 봅니다. 안전자산은 안전자산대로, 위험자산은 위험자산대로 가고 있고,
주식은 주식 들어가고 있고 그 와중에 또 달러랑 금은 또 던지기는 싫고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식 네. 멈추고 나서 다시 얘기하시죠. 멈추기 네. 전에는 뭐 아무 백약이 아니라 백가지 악재도 백악도 네. 무효합니다.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멈출 때까지 멈춘 게 아니다. 네. 아직은 그 시각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그리고 뭐 네. 결국 별 게 있겠나 싶은데 한번 우리 목요일 저녁 한 밤 10시 정도에 네.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에서의 그 연설 한번 뭐 화상으로 연결되는 거긴 합니다만 네. 또 파월 의장이 이 와중에 뭘 신선한 걸 내놓을 수 있을지는 한번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신선한 내용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런 빅 이벤트가 있을 때 시장이 추세가 더 강화되거나 추세가 돌아서거나 한다면은 그냥 그 이후에 사후 약방분격인 시황은 갖다 붙이면 됩니다. 네. 그냥 그러한 이벤트가 시장의 하나의 그냥 모멘텀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니까 주목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나왔던 흐름이 계속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뭐 그럴 가능성이 있고 파월이 지금 이 와중에 뭐 시장 자빠질 만한 그런 얘기는 하겠습니까? 덤태기는 안 쓰려고 그러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우리 소장님께 핸드셋 하나, 아니 헤드셋 하나 마련해 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팔아파요. 많이 아프셨어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빨리 좀 뵈야 될 텐데 당분간 이렇게 뵐게요, 소장님.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멈출 때까지 멈춘 게 아니다. 다만 목요일 날에 또 우리 잭슨홀을 한번 주목을 하면서 네. 이 흐름이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으로서는 별다른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주목해야 봐야 될 한 주간의 포인트로도 점검을 해주셨네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키움증권 해외 주식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2,200만 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매분기 도전 가능한 해외 주식 상시 실전 투자 대회에 도전하세요. 대회 참가만 해도 커피 쿠폰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